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을 위해서 특히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 첫 주일 오늘은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 이 제목으로 다 같이 축복받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과 대화하는 중에 그들은 온갖 잡신들, 불상, 잡다한 우상, 죽은 조상 참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빌고 매일같이 빌고 있다는 겁니다. 참 한심한 일이지만은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짐승들이 우상에게 빕니까? 원숭이가 우상에게 빕니까? 어찌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우상, 불상 앞에 또한 죽은 조상 앞에 복 내려달라고 빈다는 말입니까?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짐승 원숭이보다 못하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믿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며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생물, 무생물, 미생물, 지혜, 지식, 의지, 능력, 계획, 생각, 양심, 소리, 전파, 빛과 어둠, 영혼, 천사들 같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자신을 빗대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뉴욕도 가보면은 소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뉴욕 복판에 말이에요. 올빼미를 섬기는 조라스타교 같은 거 불상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108번인가 절하고 기진맥진에 쓰러지는 인간들 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시편 137편에 135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우상과 똑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쓰던 말도 못하고 귀가 듣지도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고 발이 씻어 걷지도 못하고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섬기는 자가 다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로마서 8장 31절에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까지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시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본문 8장 28절부터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위하여 미리 예비하셨고 정하셨고 미리 아신 바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왔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고 찾아온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말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저들은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하지 어떤 창조자가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가 다 사해졌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신 자들입니다. 또한 30절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이 죄 없는 세상 영원한 천국 따라 그곳에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그림자도 없는 나라 죄인은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나라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해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가지고 하느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2절부터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자 지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는데 안 줄 것이 뭐가 있나. 아들까지 줬는데 외아들까지 줬는데 무엇이든지 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이하에는 이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죄 없다고 어렵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죄를 가지고 송사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었다고 했는데 사람이 네 지은 죄 그것 때문에 내가 정죄해야 되겠다, 너를 고소하겠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죄 없다 하면은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징역살이하고 다 죄값을 치렀다 해도 나와서는 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런 용서를 받은 분들은 죄값을 치르고 나왔어도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35절 이하에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었고 이 세상에는 온갖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로 우리를 위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었고 종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게 되는 일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들은 이와 같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조그마한 비난만 받아도 입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길 대상들, 그 대상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육신으로는 반드시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입니다. 그 대상들은 사망, 죽음의 권세, 생명, 그리고 천사들, 권세자들, 그리고 현재에 있는 일들, 장래에 있는 일, 그리고 높음과 깊음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죽음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생사 앞에, 생명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천사들에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습니까? 권세자들 앞에 현재 당한 일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습니까? 장래 닥칠 일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까? 능력, 깊은 바다 속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외에도 엄청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이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먼저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장차 주님 계시는 천국까지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그 마음 생각과 거의 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24시간 붙들고 의지하는 귀한 주님의 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분들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부귀와 장수와 원수의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백성들에게 재판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기도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행동을 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기도를 하는 솔로몬과 같이,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대의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참으로 당대의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위하시고 높이 들어 하나님께서 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됐을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71장 15절에도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위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어떤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가, 내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원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겸손한 자가 되고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